놀랐습니다. 단케. 이 맛이 또 확 생기더라고요. 음식은 역시 전라도인 것 같아요. 대박. 원래 가게 맥주칩이라는 곳인데. 우연히 아니야. 자, 김현철이 만난 오늘의 기부스타는 일명 독다. 독일에서 온 다니엘로 유명한 방송인 다니엘 린드만 씨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 저희가 오늘 연말 분위기를 내느라고 저기 트리도 해놓고 네. 아주 근데 이런 분위기랑 너무 피아노 선율이랑 너무 잘 어울렸어요. 아, 그래요? 괜찮았어요? 아, 저는 그 방송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언제 이렇게 피아노를 다 쓰시게 되신 거예요? 악기를 하긴 했었는데 저는 사실 그냥 하면서 그냥 취미로만 생각했었죠. 근데 아, 나도 약간 좀 나의 곡도 한번 만들어볼까 하다가 하게 되니까 너무 재밌는 네네. 거예요. 약간 저만의 어떤 작품 만드는 거, 저만의 아바타 만드는 거. 그러니까. 네, 그런 느낌이라서. 다니엘 씨 그러면 이제는 한국에서 너무너무 유명해요. 저보다도 아마 더 유명해요. 아유, 무슨 소리,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한국은 어떤 계기에 있어서 오게 되셨습니까? 저는 독일에서 동양학과를 다녔는데 한국어를, 네네네. 근데 그중에 이제 한국어를 제일 언어로 배우고 원래 한국에서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2008년에 교환학생으로 먼저 왔다가 나중에 여기서 석사도 하고 일도 여기서 이제 하게 됐죠. 다니엘 씨가 한국을 엄청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계속 느꼈단 말이에요. 독일 분보다 한국 분 같아 지금. 저는 정서가 조금 더 한국이랑 조금 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실 독일 사람이지만 소세지도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고 맥주도 한국 와서 처음 마셔봤어요. 독일에서 안 마셨어요. 그래요? 네, 한국 와서 처음으로 이제 그 시 회사 거 네, 그거 먼저 마시다가 맥주 이런 맛이구나라고 싶었죠. 한국에 대한 사랑이 이제 깊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성화봉송도 했었어요. 아, 예, 엄청 영광스러운 이야. 자리였죠. 예. 이탈리아 알베르토 형이랑 둘이서 했는데 정말 좋았어요. 너무나 감사한 추억이었죠. 얼마 전에 이제 친구분들과 같이 봉사활동도 다녀오셨더라고요. 아, 네네. 막 이제 같이 봉사활동 했는데 되게 인상 깊었어요. 벌써 땀나요. 힘들었어요. 저희 그날은 한 시간 반 안에 도시락 800개 준비했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는 난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한국에서만 가능해. 빨리 먹어. 벌써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뭐 하트 해드리고 뭐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인사도 해드리고 하는데 저희까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나누면은 그 받는 분도 물론 기쁘시겠지만 네네. 주는 맞습니다. 자기 자신이 네네. 더 기쁩니다. 되게 좋았어요. 근데 장애인을 돕는데 또 남다른 관심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저는 독일에서 옛날에 자랄 때 장애인분들과 좀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어렸을 때부터 많았었어요. 네, 독일이 또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이제 시각장애인이기도 하시고 이제 나중에 몸 되게 불편하셨어요. 다리도 그렇고 눈도 머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교류됐던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랑 그 사회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 할수록 선입견 같은 게 없어지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다니엘 씨는 그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외 계층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혼모 가정들을 위해서 많이 또 봉사를 하신다고 기부도 많이 하고 욜로백이라고 해서 이제 특별한 어떤 에코백 우리가 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 위에다가 제가 그 쓰고 싶은 문구 같은 거 써놓고 그 에코백을 제작했는데 그런 거 이제 판매하면서 그 수익의 이제 일부를 미혼모 가정 아이들에게 이제 책으로 다시 돌려줬거든요. 다니엘 씨가 한 기부가 미혼모 가정에 도움이 됐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 뿌듯했죠. 너무 뿌듯했는데 사실 저도 우리 엄마가 원래 미혼모이셨어요. 그래요? 네. 예. 저도 이제 엄마하고 저하고 둘이서만 이제 자라는데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힘들게 저를 그래도 키우고 그런 모습 보고 조금 이제 그런 미혼모 가정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캠페인 통해서 조금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네. 어머님도 지금 이 방송 보시면 되게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In the 12 months on, I won't make friends with change when everyone's perfect. 다니엘 씨와 함께 오늘 이제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사회계층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소외계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약간 등산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등산 갈 때 몇 명에서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속도를 제일 느리게 가는 사람에게 맞춰서 같이 올라갈 수 있죠. 네, 그리고 그 사람에 맞춰서 같이 또 손을 잡아주고 하면은 다 같이 정상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일부는 정상까지 못 가고 결국 멀어지고 예. 경험도 따로 하게 되고 하니까 조금 속도가 느리거나 우리랑 조금 다른 길 가야 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손잡고 가야지 그 전체 사회가 정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예. 자 여기서 이제 묻겠습니다. 이거는 한국말을 잘하시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갖고 있는 분들도 대답하기 쉽지 않은. 뭐죠? 긴장이 드네요. 다니엘 씨에게 나눔이란 어떤 겁니까? 봐봐, 내가 좀 질 줄 알았어. 나눔이란 유일하게 논리적이지 않은 수학 문제인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행복은 나누면 두 배가 된다. 네, 그래서 논리적이지 않은 수학 문제인데 아마 제일 인간적인 수학 문제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수학 문제 중에 가장 인간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은. 네. 그게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배가 되는 나눔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나눔이라는 걸 내가 해도 되나 그러고 망설이시고 계시는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기부한다고 해서 막 한 번에 막 몇 천만 원씩 기부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잖아요. 솔직히 정말 그냥 인형 하나 기부할 수도 있고 사탕 하나 기부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려보면 여러분도 아주 마음 따뜻해지는 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제가 응원할게요. 네, 오늘 다니엘 씨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니엘 씨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